안녕하세요.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경제도, 물가도, 과학기술도 커지고 오르고 높아져 왔습니다. 매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저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세상은 조금씩 전진하고 있죠. 그 속에서 그냥 현재에 머물러 있다면 나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가가 매년 오르는데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녹아내리듯이 말이죠. 중국의 고전 근사록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천하지사 부진즉퇴. 세상 일이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월요일 아침 9시 6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는 이 정답이 조금 무서운 거네요. 자, 퀴즈 내드립니다. 국세청이 쿠팡을 상대로 특별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서울 본사에서 세무 자료를 확보했고요.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와 계열사 간의 거래를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통상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인 특별 이것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쿠팡 측은 통상적인 조사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이 기업이 제대로 세금을 낸 게 맞는지를 들여다보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결코 반갑지 않은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열려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어예진 소장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정부가 최소 1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그 내용과 업계 반응 정리했고요. 네. 젊은 맞벌이 세 쌍 중에 한 쌍 이상은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었습니다. 이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주택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미분양 신고제도의 문제점도 같이 살펴보고요.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쟁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에게 먼저 갑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뭐 반도체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 투자와 R&D를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정부는 반도체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에 정책금융 3조 6천억 원, 인력 양성과 인프라 지원에 재정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10조 원 이상을 더 쓰겠다는 겁니다. 이제 다만 보조금 같이 이렇게 직접 주는 지원이 아닌 뭐 대출이나 보증 등의 방식이 유력합니다. 예를 들면 이 반도체 기업에 저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네. 뭐 보증을 강화하는 것 또는 뭐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또는 민간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지으면 기업들이 뭐 이 시설을 빌려서 생산에 나서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뭐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지만 정부 재정, 민간, 정책, 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해서 10조 원 이상을 조달하고 하고 또 이걸 마중물 삼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원체 돈이 많으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보조금을 퍼주는데 우리는 똑같이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그 지원 대상이 좀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어요? 네, 뭐 사실은 아직 뭐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만큼 이렇다 저렇다 좀 단정짓기는 이릅니다만 현재까지 최 부총리의 발언 내용으로 보면 지원 대상은 반도체 전 분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취약 분야인 소재 부품 장비, 이 소부장과 이제 팹리스 설계 분야의 지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을 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인데요. 일단 재계에서는 그래도 좀 서운한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주력 분야인 메모리와 파운드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곳은 대출 지원을 해주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잖아요. 원체 뭐 거기는 담보도 많고 신용도도 높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이면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모두 지원하는 미국과 일본에 밀린다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에 쓸만한 기업이 우리같이 쓸만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지원 규모가 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제 국내 여론은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글로벌 추세에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 예를 좀 들어보면 이제 인프라 이용 비용 같은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게 물 이용 비용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뭐 아시다시피 제조 공정에 있어서 수많은 단계의 물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물 이용 부담금이 원수 공급 비용 대비 74%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이런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는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것, 인프라도 네. 종합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얼추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산업은 특히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이것도 주목이 돼요. 네. 산업연구원이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 네.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대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업종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일본 모두 우리나라까지 한국까지 모두 불공정한 정부 지원으로 반도체 양산 능력을 키워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화당조차에서도 반도체 보조금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어떤 초당적인 견제로 반도체가 시간을 좀 벌기는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또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좀 격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또 보고서와는 별도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 무제한 유예 조치를 해준 부분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에 부여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네.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바이든 현 정부에서도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 반도체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사실은 이 부분은 누가 되어도 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것도 또 매년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우리는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좀 힘듭니다. 네.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미분양 주택이 좀 늘었어요. 또 수도권도 많이 늘었네요. 예,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현황 통계에 따르면요. 3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 물량이 약 1만 2천 가구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5천 가구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이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8천 가구로 가장 많았고요. 인천이 2,700여 가구, 서울이 1,000 가구 정도였습니다. 이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도시부터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데 네. 이 수도권 미분양이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주택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고요. 경기권 중에서도 서울과 거리가 먼 평택, 안성 지역의 미분양 가구 증가세가 컸는데요. 실제로 올해 경기도에서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23곳 중 9곳은 청약 경쟁률이 1대1도 되지 않았습니다. 청약 열기가 식은 모습이었고요. 그 극단적인 예로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750여 가구가 모집하는데 신청자가 30명도 안 됐습니다. 이게 100가구 중에 청약자가 단 3명에 불과하고 97가구는 청약 신청조차 없으면서 텅텅 비게 된 건데요. 지방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 미분양 물량이 현재 6만 5천 가구에 달합니다. 네. 이게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 4개월 만에
4천 가구 가까이 미분양이 늘어난 거고요. 또 여기에 5월에만 분양 예정인 물량이 3만 6천 가구가 넘어서 이 조만간에 미분양 주택이 이 8만 가구에 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 역시 새로운 아파트 수주를 주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통계로 집계된 게 6만 5천 가구인데 실제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분양 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분양 주택 수는 작년 말까지는 조금 감소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고 이완주 기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분양 신고 이거 자체가 좀 부정확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높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신고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미분양 아파트를 정의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미분양이 나더라도 인기 없는 단지로 소문이 날까 봐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종료한 후에 팔리지 않는 물량을 미분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정당 계약이 끝난 거를 미분양으로 보는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달리 무순위 청약 접수분부터 미분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마다 미분양을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고요. 또 일부 지자체는 아예 미분양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미분양 신고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축소 신고를 하고 아예 신고를 안 해도 이 정부로서는 방법이 없고요.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통계를 잡아봤는데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미분양 물량이 최대 4만에서 5만 가구가 있을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미분양 아파트는 10만 가구가 넘어선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국토부의 입장을 물어봤더니 네. 주택업계가 이 미분양 단지 낙인 효과와 영업비밀을 이유로 미분양 정보 공개를 반대하고 있고 이게 20년 이상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뭐 지금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입장을 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미분양 주택이 미래 주택 공급 정책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그렇죠. 미분양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미분양 아파트 개수를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미분양 통계에 아예 빠져있는 오피스텔 이것도 어쨌든 주거지잖아요. 이 오피스텔도 이 미분양 통계를 잡을 때 어떤 식으로든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부정확하다면 정확하게 중복 체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좀 개선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분양 주택 데이터 자체가 부실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었고요.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가족 돌봄 휴가. 네. 가끔 뭐 뉴스 전달할 때 저도 들어는 봅니다만 네. 이거 쓰는 사람은 거의 못 봤거든요. 주변에서. 네. 이 일단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조부모, 뭐 부모, 배우자, 또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뭐 자녀 또는 손자녀 등 이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이제 양육으로 인해서 급하게,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하는데요. 연간 10일. 그리고 휴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90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병의 용도로 네. 휴직을 짧게라도 할 수 있다. 네. 근데 사업주가 또 이거를 위반하면 또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요? 네. 근데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 의뢰해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가 가족 돌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정규직이거나 뭐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아니면 급여가 적은 경우일수록 가족 돌봄 휴가 또 가족 돌봄 휴직을 제대로 쓰기 어렵다 이런 응답은 70%를 넘겼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실 법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임금 지급 의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이제 길게는 3개월을 메꿔줄 인력을 또 구하기가 힘들고 업무 대체나 또 재분배가 어려운 만큼 그렇죠. 쉽지가 않다는 입장이 있고요.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의 회사에서는 눈치가 또 너무 보이다 보니까 엄두도 못 낸다 이런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용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을 두고 야 이게 도입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긴급히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 쓸 수 있는데 역시 이게 제도가 있어도 또 중소기업이 어떤 현실적인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거 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좀 더 계속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죠. 자 그리고 젊은 맞벌이 부부의 30%가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딩크족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25세에서 39세 청년층 기혼 가구를 조사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청년층 부부의 27%가 무자녀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3년 22%에서 10년 새 5%포인트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만 놓고 보면 10년 새 그 비중은 15%포인트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일을 할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에는 이제 아내가 취업 상태인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71%에 달한 반면에 자녀가 있는 부부의 아내 취업 비중은 41%를 차지했습니다. 직장 업무와 출산, 양육, 양립의 어려움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유자녀 부부에게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참고로 딩크족은 더블 인컴, 노 키즈. 요 옛날에 상식 시험 이런 거 준비할 때 다 외우고 그랬었는데 까먹어가지고 미리 검색해봤습니다. 자 이제 딩크족 물론 이제 개개인의 선택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저출산 현상하고 또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중은 유자녀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부부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자녀가 없는 부부의 자가 보유 비중이 2022년 기준으로 35%였거든요. 네. 근데 자녀가 있는 부부는 52%로 훨씬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무자녀 비중이 서울이 45%로 가장 높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20%대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 통계를 두고 한국노동연구원은 주거 불안정성이 무자녀 부부의 출산 저해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집값이 비싸서 집을 못 사고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아내가 죄송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아내가 자녀가 있는 부부의 아내보다 교육 수준도 높고 임금 수준도 높다는 보고서 내용을 감안하면 네. 무자녀 부부들은 소득도 높고 그다음에 자산도 많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집을 못 사서 아이를 못 낳는 거라면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가처분 소득이 더 낮은 유자녀 부부는 집을 더 못 샀어야 되는데 유자녀 가구가 집을 소유한 비율이 훨씬 더 높단 말이죠. 그래서 집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았다기보다는 아이를 안 낳았기 때문에 집을 아직 구매 안 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사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이 높은 구조라서 네. 돈이 있어도 집을 안 사고 계속 기다리면서 이제 로또 청약을 노리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통계는 집이 없는 게 저출산 또는 무출산의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게 아니라 무자녀 부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집을 굳이 급하게 안 사는 거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약간 좀 선후관계 해석의 차이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아이 둘 이상 있는 집은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아이 셋 있는 집이 마냥 그 다자녀 가구 청약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게 애가 셋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4년마다 이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맞습니다. 외곽에 있는 집, 저렴한 집이라도 사서 외곽부터 가게 되죠. 마음 편하게 살자 이런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난 10년 사이에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를 갖지 말고 집이 있으면 지금이야 하고 이렇게 아이를 갖자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은 거의 얼마나 될까요? 예,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건 집값이 너무 비싸서 네. 불안정하고 아이를 갖기는 힘들다라는 걸로도 이어지고요. 그 딩크족도 그 자발적 네. 딩크족이랑 비자발적 딩크족이 있는 게 이제 최근에는 결혼 자체가 늦어지면서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말인데 이 출산율도 중요한데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는 집값 등의 이유로 아예 혼인율,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이 늘기 때문에 그쵸.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좀 크다라고 봅니다.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시작
그건 어떻게 괜찮습니까? 예, 일단 그 멤버 구성이 끝난 건데요.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6명의 위원 명단을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최저임금 위원 구성은 이게 크게 이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이란 분들이 9명이 있고요. 이 노동자 측을 대변하는 근로자 위원이 또 9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정부 측인데요. 사측과 노동자 측을 중재하는 공익위원이 있습니다.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인데요. 투표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보통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을 주장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뭐 동결 혹은 뭐 인하를 주장합니다. 뭐 항상 기업들이 어렵다 이런 논거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정부 측인 공익위원이 중재를 하면서 그 중간 어디쯤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예,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인 공익위원 인선에 이번에 근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중립적이어야 할 공익위원이 친기업적인 성향을 띈 인사라는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권순원, 김기선, 이정민 교수가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렸던 조직에 참여했었던 사람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이 공익위원이 아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들러리로서 역할에 충실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인데 이 노골적으로 사측, 그러니까 회사죠. 사측 편향적 행보를 보인 인사가 포함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항상 그때그때 쟁점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떤 게 최대 쟁점일까요? 예, 일단은 올해 현재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5% 오른 9,860원이거든요. 9,860원. 예, 이제 1만 원까지는 140원 정도 남아서 물가 인상률만큼만 올라도 올해는 이제 최저임금 1만 원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해 논의됐다가 부결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가 올해 또다시 쟁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자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편의점이나 베이비시터 같이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법보다 좀 낮추자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인력을 고용을 해서 네. 싱가포르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면서 뭐 돌봄 육아라던가 간단한 업종 등에서 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이런 사항들을 보고서로 냈는데 이러면서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크게 이슈가 될 전망이고요. 하지만 우리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돌봄 노동의 질을 악화시키고 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발상이라면서 이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올해도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한 가을쯤까지 가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 논의가 됐던 내용들 또 저희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려야겠고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시간입니다. 세금 신고를 잘못했거나 안 했을 때 혹은 덜 냈을 때 국세청에서 이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요. 세금을 걷기 위한 일반적인 조사 혹은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하는 조세 범칙 조사로 나뉩니다. 심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죠. 세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하면 자영업자거나 소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이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따져보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8717님이 네 글자 맞춰주셨고요.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떨립니다. 아,
아, 그렇죠. 예, 무서운 거라고 제가 아까 힌트를 좀 드렸는데 4432님이 무서운 거라고 하셔서 정답이 와이프인 줄 알았어요라고. 딱히 제가 뭐 코멘트 하진 않겠습니다. 예, 전국에 예, 4432 뒷자리를 쓰시는 남편분을 두신 분들은 예,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 한번. 아, 5913님 그래도 성실 납세하는 사람이 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겠죠. 예, 오늘은 정답이 맞길 바랍니다. 보내주셨는데 예, 정답 맞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성준님 저는 이 조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네요라고 오히려 소득이 많아져서 뭐 그것도 예, 괜찮은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네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희가 퀴즈로 세무 관련된 네 글자 정답을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이분 통해서 특히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제대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또 안 하면 이 조사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우선은 종합소득세 지금 이제 신고 기간이잖아요. 네. 5월. 어떤 사람들이 내야 하는 건지 그 정의부터 좀 내려주세요. 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주된 유형은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사업자 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3.3%를 떼이는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제 소득 중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 그리고 연금으로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되고 대부분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납세자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잘 알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보통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되는데 이제 업종에 따라서 조금 기준은 다른데 매출액이 5억에서 뭐 15억 이상인 개인 사장님 분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더 여유를 줘서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 매출액이 5억을 넘으면 6월 말까지 한 달이 네.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신고 기간이. 그리고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를 내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네, 직장인 같은 경우로 한다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해서 예. 끝나긴 하는데요. 이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요즘 이제 급여 소득 외에 발생하는 엔잡러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배달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부업 같은 걸 통해서 본인의 이제 사업 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한다면 근로 소득으로 연말 정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5월 달에 본인의 근로 소득과 이제 사업 소득을 합쳐 가지고 신고를 직접 해야 됩니다. 아, 뭐 유튜브 수익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블로그에서 광고 수익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도 맞습니다. 예. 그런 소득이 혹시 내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종합 소득세 신고는 해야 되는데요. 아. 오히려 이런 분들일수록 이제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되는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가 이직 같은 걸 통해서 근무처 회사가 이제 변동된 케이스라면 이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두 곳 이상의 회사를 다녀서 근로소득이 각각의 곳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다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받았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세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뭐 이제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뭐 예전 회사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출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3283님이 네. 휴직 중인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연말 정산을 안 하고 휴직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연말 정산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뒷부분에 또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볼게요. 네.
실무에서 보시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는 사례들 네. 어떤 사례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보통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 이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그래서 종합소득세도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간이가세자 제도라는 건 이제 부가세법에서 주는 혜택일 뿐이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제 다른 면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자체는 내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양도하는 경우라면은 해외에서 발생한 주식의 양도 차이 이런 거는 증권사나 금융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종합소득세 대상자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금액 기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뭐 경우의 수도 많고 되게 복잡한데요. 내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대상 유형에 해당되는지 네. 아닌지 애매하다고 하면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홈택스에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아.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세금 신고 메뉴에 종합소득세 메뉴 안에 이제 신고 도움 서비스라는 걸 클릭을 하면은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 내가 신고 안 해도 되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뭔가 안내문이 뜬다라고 하면 나는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전자문서 같은 이런 걸로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만 잘 챙긴다면은 신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꼭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요즘에 이제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알려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카톡으로 네. 국세청 알림 이렇게 뜨면은 맞습니다. 일단은 식겁합니다. 안 읽으면 계속 뜹니다. 예. 아 그래요? 네, 네. 항상 그래서 꾸준히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한 달 정도 뒤에 환급액이 들어오잖아요. 예. 연말 정산하고. 환급액이 있으면 돌려받는 것처럼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네. 기존에 원천징수 같은 걸로 통해서 내가 떼인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랑 비교를 하는데요. 네. 세금이라는 게 이제 얼마를 내는지 확정하는 게 내가 번 거에서 내가 얼마를 썼는지 즉 이제 내가 남은 거 기준으로 해서 환급액이 책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내가 작년에 뭐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서 3천만 원짜리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 네. 그럼 내 통장에 3천만 원에 3.3%를 떼고 나머지를 입금을 해줍니다. 네. 계산을 해보면 이제 3천만 원에 3.3%는 99만 원인데요. 네. 그래서 내 통장에는 3천만 원 빼기 99만 원에서 2,901만 원이 찍히게 되고요. 네. 이 내가 못 받은 99만 원은 미리 낸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종소세 계산을 요번에 해봤더니 내가 내야 될 세금이 55만 원이네? 라고 하면 먼저 냈던 99만 원에서 55만 원을 뺀 44만 원을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환급이야 사실 많이 받는 게 좋긴 한데요. 대신 세금을 환급받았다라는 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신고된 소득이 너무 적어서 환급을 많이 받는 경우라면 은행에 따라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세금을 적게 낸다라고 해서 이게 또 좋은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연말정산하고 나서 직장인들이 네. 세금을 더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듯이 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신고를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탈세를 해가지고 환급을 받았으면 예. 나중에 이제 과다 환급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문제의 정답인 이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에 신고를 할 때는 제대로 신고를 해야 하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 신고했다고 하면은 이제 수정 신고를 통해서 바로 잡는 게 가산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네. 바로 잡아야 된다. 네. 이상목님이 연말정산 그 자녀 인적공제가 와이프랑 중복됐습니다. 네. 아, 맞벌이 하시나 봐요. 회사가 재정산을 작년처럼 하다가 가족 변경이 안 돼서 그런 건데 5월 중에 정정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 한 사람을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밝혀지게 된다면은 5월 달에 두 분 중에 소득이 적은 분이 이 부양가족 자녀분을 빼는 게 세금에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발견하셨으니까 다행이죠. 맞습니다. 네. 모르고 이것도 연말까지 해 넘어갔으면 네.
그 뭐죠? 추징금 붙죠. 네,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둘의 중복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이걸 소명하세요, 해명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수정 신고를 요청을 합니다. 이때 됐을 때는 이제 가산세까지도 추가로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미리 발견하시길 잘했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더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받고 이제 네. 어떤 뭐 자신이 일한 대가를 이제 받게 되는데 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특히 세금 측면에서. 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종합소득세보다는 부가세에서 이제 차이가 커요.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는 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서 이제 부가세, 과세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면세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에서는 사실 근데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슷비슷하고요. 아주 미세한 차이들만 있습니다. 뭐 한 예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1년에 업무 추진비, 예전에 접대비라고 했죠. 이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3,600만 원까지지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한다면 1,200만 원까지만 이제 업무 추진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해서 이제 돈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전부 다 사실 사업소득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근데 단지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이 프리랜서가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줄 수도 있고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받을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돼서 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할 때는 사업소득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저희 같이 이렇게 전문 자격사 분들 중에 본업이 있는데도 강의를 이제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 강의비를 주는 곳에서는 이제 몇 군데 이제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저희에게 이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강의료를. 근데 국세청에서는 내가 강의를 계속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뭐 5년간 몇 년간 강의를 해온 것도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추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철훈 세무사님도 얼마 전에 책 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인쇄 들어오면 또 네.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겠네요. 네, 작지만 소중한 나의 인쇄 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고수 사장님의 네. 뭐였죠? 세금 줄이기. 감사합니다. 네,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책 많이 팔려서 인쇄도 많이 그 받고 세금도 많이 내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이거 몰랐었는데 네. 중고 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유명한 중고거래 플랫폼들에서는 중고거래 했던 내역들을 다 국세청에 넘겨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들어보면은 당근에서 중고 물품을 올리고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자세하게 적기가 귀찮으니까는 9999999999만 원으로 해서 찍어서 올렸는데 예. 이게 거래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뭐 말도 안 되는 금액 10만 원 정도의 거래가 실제로는 됐는데 아. 올리는 사람이 올리는 게 귀찮아서 999로 찍은 거래가 있었는데 아, 실제로 10만 원에 팔았는데 네. 귀찮아서 그냥 9999만 원 써놨는데 맞습니다. 거래가 됐습니다. 이 자료가 국세청에 넘어간 거예요. 어, 국세청 이거 뭐야? 그렇죠. 9999만 원짜리 거래를 했어요? 네. 이렇게요? 고액 거래로 이제 아. 들어와서 조사가 들어와서 소명하느라 고생한 경우가 있고요. 오, 이거 그 네. 진짜로 그 중고 마켓에 그냥 네. 가격 1, 2, 3, 4 쓰시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1234만 원짜리 거래가 될 수도 예. 있다는 거예요? 전송이 된 거죠. 네. 와. 그리고 뭐 컴퓨터 판매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상태로 그냥 중고 이런 마켓 플랫폼을 통해서 컴퓨터 판매를 했는데 이 기록들이 네. 다 넘어가서 컴퓨터를 한 1억 5천만 원어치 판매를 한 내역들을 국세청에서 다 포착을 해서 네, 사업자 등록 안 한 업자라고 판단해가지고 추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중고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 네. 마치 이제 이 사람이 한두 번 파는 게 아니라 업자 같은데 맞습니다. 이럴 때 이제 국세청에 들여다본다라는 거죠. 네. 금액과 횟수와 이런 게 다 넘어가기 때문에요. 네네. 사업소득으로 보일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목님을 비롯해서 직장인인데 네. 연말정산 때 실수한 거 혹은 네. 연말정산 안 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연말정산할 때 내가 좀 실수를 했다. 이제 넣지 말아야 되는 부분 뭐 부양가족을 중복해서 넣었다라든지 이런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패자부활전이 한번 남아있습니다. 이번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을 다시 제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손해가 많이 나서 어차피 내가 세금 낼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돼요. 손해가 났다고 한다면 신고를 해놔야 다음번에 내가 이익이 났을 때 지금 났던 손해를 가져다가 써먹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꼭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 뒷자리 2001번 쓰시는 분이
9999 가격을 네. 999 이렇게 올리신 거는 네. 내고가 가능하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중고장터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시면은 네. 9,999만 9천 원 이게 아니라 네. 가격 조정 가능합니다라는 신호라고. 아,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국세청이 보고 네. 어? 9,999만 원 소명하세요. 네. 아 이게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은 또 하면 안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용어도 알아야 되고요. 참 이게 머리 아픕니다.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실제 국내 총생산 성장률뿐 아니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2.5%로 집계됐습니다. 3월 말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올리면 한국의 이익이지만 관세가 전기차 대신 부품을 겨냥하면 한국의 손해라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기업인들이 서울에서 만나 3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교류를 강화합니다. 재계에 따르면 3국 경제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이 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립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오늘 사건 발생 10달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거나 이럴 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용 점수인데요. 근데 또 이게 평소에는 잘 또 신경을 잘 안 쓰게 됩니다. 이게 깎일 수도 있고요. 신용 점수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지 Don't worry 투자 백설 시간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썸인의 성선화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본인의 그 신용 점수 어떻게 중간중간 체크를 하세요? 저는 항상 체크하고 있죠. 오, 역시 그 신용 점수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이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네. 나이스 평가 정보, 네. 코리아 크레딧 뷰로 여기는 뭐 KCB 이렇게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별로 좀 같은 내 신용 점수인데. 네. 점수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신용 점수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를 조금 이제 앞쪽으로 네. 신용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 기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상환 이력, 네, 부채 수준, 거래 기간, 그리고 신용 형태 이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 각 기관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중치를 주는 게 조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데 더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두 기관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보면은 KCB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높게 나오고요. 나이스가 조금 더 낮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KCB가 조금 더 높고 나이스가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지금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요. 현재 연체가 있느냐. 네. 그리고 채무 상환 이력이 있느냐 이런 거죠.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뭐 대출이나 카드 이용 기간이 길수록 그러니까 어떤 신용을 쓰고 난 뒤에 신용 거래를 하고 난 뒤에 그 거래 기준의 비중이 높을수록 굉장히 장기간의 신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신용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잘 갚았다라고 하면 약 27% 정도 비중을 주거든요. 오랫동안 잘 갚으면 신용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코리아 크레딧 뷰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대출이 있는지 그리고 고금리 어떻게 보면 제2금융권 같은 데서 대출이 없을수록 유리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잘 안 와 닿으실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네. 지금 바로 내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대부분 요즘에 카카오페이 많이 쓰시잖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네네네. 네. 카카오페이 앱에 접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뜹니다. 네. 네? 접속만 하면요? 네. 접속을 하면은요. 본인의 신용 점수가 바로 나와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딱 보고 있는데 제 점수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제 점수가 최근에 100점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요? 네.
왜요? 아, 사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가 요즘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현금을 꼭 써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아하. 근데 현금 카드를 안 들고 갔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에 단기 대출을 받았거든요. 현금 서비스인 거 이른바. 어디 뭐 그냥 편의점 같은 데서 네. ATM 기 가지고. 네. 그랬더니 어. 100점이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100점이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그런 걸 전혀 안 했었는데 그런 걸 딱 한 번 하니까 그게 바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네. 회사에서 봤을 때는 어?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KCB가 이제 신용 점수가 1000점이 넘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뚝 떨어졌어요. 야. 네. 그래서 요즘 딱 보면서 아 이거 빨리 올려야 되는데. 아, 그러네. 이게 또 떨어지는 건 금방이고 네. 쌓아서 올리는 건 또 시간이 또 걸리니까. 네. 올리려고 하면은 이제 또 꾸준히 이제 상환을 잘 하면서 오랫동안 관리를 좀 해 줘야죠. 아니, 그렇게 되면 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상환 점수를 보면은 내 신용 정보 분석이라는 게 딱 있어요. 네. 딱 분석을 보면 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거래 기간 항목에 매우 안정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형태 안정. 그리고 아, 세부 내용까지. 네. 그리고 부채 금액 안정. 그리고 상환 이력 매우 안정. 이렇게 네 가지 항목별로 자신이 현재 어떤 등급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아,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지금 몇 점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네 가지 항목들 중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평소에 좀 관리를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중에 네. 잘 갚으면 점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네. 대출이 좀 있어야 신용 점수가 높아진다는 얘기. 이게 또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신용이라는 거는 그러면 빌렸을 때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 거래를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제일 착각을 하시는 게 내가 은행에 돈도 안 빌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현금만 쓴다. 그러면 나는 신용 점수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현금만 쓰시는 분들 들은 신용 점수가 낮아요. 네, 그런 분들 잘 안 계시겠지만 또 오히려 막 이렇게 뭐 나는 카드도 안 쓰고 현금 카드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쓴다, 체크카드도 안 쓴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뭐 신용 점수가 낮고 오히려 적정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이라는 걸 이제 이미 은행 금융권은 다 알고 있어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네. 내가 벌고 있는 수준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대출도 있고 적정한 수준에서 카드도 쓰고 그리고 제때 잘 갚고. 아 그럼 이 사람 우량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아하. 네. 그리고 그렇게 그 신용 거래 자체가 별로 없어서 네. 점수를 매기기도 어려운 분들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씬 파일러라고 부르죠.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 관련해 파일이 너무 없다, 얇다. 아, 그렇죠. 그래서 씬 파일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신용 점수가 나는 900 점이 넘는다. 굉장히 좀 우량해 보이거든요. 네. 뭐 600점, 700점도 아니고 800점도 아니고 900점도 넘어. 근데 신용 점수가 900점이 넘어도 대출은 잘 안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요. 이제 그 금융 은행 연합회에서 공시된 그러니까 5대 은행이죠. 지난달에 신규 가계대출 신용 점수를 보면은요. 네. KCB 기준으로 평균이 933점이에요. 평균이 933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1000점이 넘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가 넘어야지 사실은 본인이 우량한 거예요. 900점이 넘으면 내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신규 신용 한도 대출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네. 그때 신용 점수가 지난달에 955점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권에서 그러니까 시중은행권에서 안전하게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960점 이상 그리고 1000점 정도는 돼야지. 야 이게 점수가 인플레이션이 심하네요. 930점 950점 그러면 되게 높아 보이는데 그냥 이게 평균이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 다 그 정도의 점수는 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사회 초년생일 때는 신용 점수가 좀 낮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점수가 올라가 있기도 한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인데요. 네. 사회초년생들은 이제 신용점수가 낮다는 건 그동안에 별로 이제 씀씀이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좀 직급이 올라가면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하니까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관리 신용카드 발급받으면 적당한 소비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대출도 상환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를 쓸 때 이거를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써야지 신용점수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금 신용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마침 저한테 이제 그 알림이 왔더라고요. 예. 제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있다고. 조금씩 조금씩. 네. 그게 네. 뭐냐면 제가 전달보다 카드값을 조금 덜 썼어요. 그러니까 카드값을 쓸 때도 요령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카드값에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상한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카드값 한도를 10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다. 그럼 그걸 꽉꽉 채워서 쓰는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살짝 못 미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 대비 뭐 너가 카드를 20%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적게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알림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를 쓰실 때도 이렇게 막 꽉꽉 채워서 다 쓰시기보다는 오히려 막 이러기보다는 그냥 내가 조금 덜 쓰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신용카드사에서 연락이 와요. 네. 한도를 상향 조정하라고. 아, 더 좀 쓰십시오. 이렇게 마케팅용으로. 네,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실 때도 내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그 한도보다 딱 맞춰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도를 약간 못 미치게 이렇게 쓰는 게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고 신용카드보다는 오히려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아, 그래요? 네, 신용점수를 높이는 데는 또 도움이 됩니다. 아, 체크카드를 쓰는 게 오히려 신용점수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 네. 네. 어찌되든 간에 이제 소비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 무이자 할부라고 해서 네. 그래도 진짜 막 6개월, 12개월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할부 결제는 어떻습니까? 신용점수에? 사실 이 할부 결제 자체는요. 이게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이걸 너무 많이 쓴다. 네. 과도하게 쓴다. 이건 또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걸 간주를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걸 또 너무 많이 할부를 이용하게 네. 되면은 야, 그리고 야. 이거 기존에 대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갚는 게 도움이 되는지도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세요. 대출을요? 이거 무리해서 대출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신용점수가 떨어진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연체만 안 하면 됩니다. 아. 네, 연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뭐 연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빨리 갚는 게 하루라도 먼저 갚는 게 이거는 하루라도 그렇죠. 만약에 늦는다고 하면 이게 점수에 또 치명적이거든요. 연체는 치명적이고 네네. 바로 바로 빨리. 떨어집니다. 이것도.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네. 참고로 신용점수 조회 요즘에는 자기 걸 조회한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네,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로 돌아옵니다.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네이버 라인 이슈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